예, 이렇듯 부동산 문제는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없으니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는 길은 그나마 청약시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로또 아파트란 말이 다시 등장했고 청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개포주공 1단지. 전용 112제곱미터형 분양가가 22억에서 23억 원대로 책정됐습니다. 인근 아파트와 비교해 최대 10억 원까지 싸게 나오면서 10억 로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나온 전용 34제곱미터형은 100가구 모집에 2,200명이 몰렸습니다. 어느 평량에 신청을 하면 좋겠는지, 큰 평수가 좋겠는지, 아니면 가점이 낮은 분들께서는 전제로 넣어보는 것이 좋겠느냐. 서울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까지 개포동을 비롯해 상계, 수색, 증산 등의 일반 분양 3천 가구가 쏟아집니다. 청약 경쟁률도 고공행진이 예상되는데 7.10 대책 이후 진행된 서울과 과천의 청약도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훌쩍 넘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인기 있는 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청약하면 최소 뭐 경쟁률이 엄청 세고 또 경쟁률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은 엄청 올라가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으로 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 이제 주변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의존을 많이 해가지고 지내는 게 대부분이고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있어 청약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